실제 우리 지랄이 뭘까? 두 가랑이야 이거. 두 가랑이 버릇한 거. 참말로 이랬는데도 없네. 작년에도 그랬다가 오늘 또 그러네. 앉아라 여기 있다. 고객 시댁가라고 물고 한번 토끼는 것도 그 버릇을 내꽂히네. 얘네 우리 아버지도 어찌나 이었으면 내가 참 오늘 또 잠을 못 자고 싶네. 내 맘 맞나 안 맞나 그냥 맞다 캐라. 맞나 안 맞나? 맞다. 아까 맞나 뭐 같이 반말해야 돼요. 나이가 내 나이가 우리 70인데 안 맞다. 알았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언니야 참말로. 너라고 갑시다. 외로워 죽겠어. 그야말로 외로운 캔디가 되버렸네. 달라님이 나를 떠났네. 여보세요. 오빠 내가 불쌍해 보이지? 너라고 갑시다. 그들하고 갈게요. 지난 아가씨. 나는 여기서 팔자고 고민할 때 물건을 팔 때 토끼 다시고 뭐 손들어보지. 아버지, 양심적이네. 아버지 토끼는 괜찮아. 그 외에 토끼를 물 있으면 내가 소금을 내가 불알 다 쏘아버릴 거야. 언니도. 딱 그분만 토끼를. 다른 사람 안 토끼를 했어요. 나는 성질이 드럽습니다. 경상도 가시나라서요. 됐다, 됐다. 바로 꼬라고 긴다니까. 토끼만 토끼만 해. 우리 아라니처럼 나는 막 예쁘게 못 놓거든요. 나는 톱바는 스타일. 달도 보세요. 얼마 굵는가. 뭐 존나게 톡보하네. 힘든가 진짜. 뭐 자식이 없고 와서 입이 와 그래 걸어. 시부라 진짜. 내가 부산 가신 아이가 부산 영도 초등학동 어찌 하나같이 부산 사람들 다 겉다리 생긴다고 몰라. 오빠나 누나 기장. 기장도 많이 발전됐지요. 예, 예 알았어요. 예. 지한 아가씨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갑시다. 음악! 펴! 주말수 할 것도 다 하네, 예쁜 내가. 술이 덜쪘구만. 그래, 언니처럼 그렇게 주유세 넣는 거요. 음악! 펴! 가자! 가자! 고향을 지나니 울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치시고 안 치신 분은 안 치시네. 다시 첫 떨어지는 몇 분? 다시 접받치고 경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팔자가 좀 하고 싶은 맛이 나지. 아니 박수 안 치고 안수근뜸 여기 왜 오셔서 집에서 연속곡이나 그 YTN 뉴스나 보고 계시지?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각설이 마당은 같이 어울리고 웃고 즐기고 가는 곳이 요 각설이 마당입니다. 예. 노래 한 번 더 갈까요? 그러면요? 그럼 이 노래 한번 갑시다. 고삐 좋아요? 생긴 모자기 이상한 노래 많이 알고 있네. 오빠야 오빠야 하고 언니는 언제 모텔에 들어갈 거예요? 저 팔린 걸 알아라. 내가 애지간에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각설이자 내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각설이자 문안입니다. 근데 내가 애지간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딱 불륜인데요. 아무리 강통제가 없지만 되는 거 그 불륜이 타면 안 된다. 뒤에 카메라 있다. 그래 나 고발릴 수가 있어. 안 쓴다 모르냐? 노래 한번 더 갑시다. 보다 볼까지. 어? 꼭 붙는 순간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많이 사셨어? 선물 받으셨어? 네, 아버지 고맙네요. 그래도 선물 받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네, 고삐 노래 한번 갑시다. 아 전화 왔네. 전화 받으세요 엄마. 이 엄마 전화 끊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이래 예의가 있다. 어르신 전화 통화도 기다려줘야지. 엄마 손안에서 해결하지 마. 가고 싶어요. 엄마 전화 끝났어요? 아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고요? 아 여기죠. 여보세요? 예, 저 각설이 조팔자인데요. 각설이! 각설이 거지 거지! 각설이! 저 아줌이요. 그 각설이 그 다리 밑에 보면 있어요. 다리 밑에. 예, 다리 밑에 오시면 돼요. 예, 보이죠? 예, 보통 어디서? 아, 이제 끝나면 이제 무슨 일로 찾아가지고. 내가 옆팔래야 내가 여기 계신 노래 부르지냐 위치 얘기해주냐 참말로 여자를 버려놓기 힘드네. 왜 이런 분들을 소중히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6살이 도대체 걸어놓은 할머니 같던데 저 오래 저 할머니들 아 참 내가 다한데 뭘 보러 뭘 봐. 아버지 기대기 따가워요. 야, 앞 앉으셔. 나도 여기 앉으셔요. 아버지 불알 안 쓰네 아침에. 갑시다. 음악 주세요. 아싸. 예쁜 아가씨가 춤추니까 좋지. 예쁘지. 이제 기분이다. 자,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예, 열심히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걸 입맛을 내가 또 사네. 야 동글기 쉽다 그치요? 노래 한 곡에 야 노래 한 곡에 6만원 벌었네. 저는 별로 짝수를 싫어하거든요. 그 오빠에 마늘 한 잔 두고 가시든지 내가 마늘 한 잔 벌어 오든지 내가 그렇게 할게요. 에, 내 69년 보세요. 내가 돈을 주진 않을 거고 내가 한 잔 벌어 올게요. 혹시 누가 만 잔 한 잔 주실 분 있어요? 오빠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빠 내 반은 안 받았어요. 다시 주세요. 오빠 감사해요. 예. 어머나 아버지 아저씨 어머나 오늘 왜 우리끼리 고장난 아버지 돈을 잘 쓴디야. 아? 아유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요 젊은 분들 돈 줄 때는요 마음이 별로 안 아프고 내 고장난 이렇게 아버지 돈을 주면요 사람이 가는 적이 있어 오는 적이 있고 오는 적이 있고 가는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실 때는 내가 군대기가 두 개인데 한쪽씩 맞추세요. 그래요 돈 주고 맞추는 거 괜찮아요. 네. 아버지 혹시 여자 군대기 안 맞추고 싶어요? 아니 돈 달라서 안 할게.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아이고 정말로 감사하네요. 팔자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죠? 더욱더 열심히 해라 주는 걸로 알고 이제는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내가 다이아나 노래 해드릴게. 다이아나 다이아나 노래가 누구 노래예요? 어허 또 수준 떨어지네 이거. 남진씨 노래잖아. 다시 다이아나 노래 누구예요? 근데 남진씨보다 내가 더 잘한다. 손질급발 이제 할라고 밥도 뜨면 드려야 맛있다. 그리고 그 내 가방 그거 가방 좀 보세요. 예, 요거 주시고 내 그 까만 가방도 주세요. 예, 저 옆에 있네. 저기 뒤에 보면 예, 필드박스에 보면 까만 가방 있습니다. 예, 그거를 주세요. 예, 왜 여기 있는 아버지들 나한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 저 요렇게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노래 하나 끝나고 내가 선물 드릴게. 그리고 젊은 신부들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고장 날랑 말랑 하는 오빠들한테 드려야 돼. 특히 다야. 아무리 내가 노래 잘했지만 여기 계신데 그렇게 짠 것처럼 함성 드리고 박수 좀 안 돼요. 내가 본래 가수입니다. 음반된 가수. 내가 비록 목구멍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랬지만 이 정도 목구멍 상태 안 좋아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야 나 조팔자. 근데 언니들 어디서 오셨어? 하들 예쁘네. 되게 시끄럽네 진짜. 경상도들 와 그래 시끄러운 거 몰라. 어, 또 일본말 좀 하네. 물건 났어? 여기 있는 오빠들 어디 오셨어? 일본 할 줄 알아? 일본만 그렇게 잘하시나 나보다? 참네. 나요 영어 잘하지요. 일본만 잘하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일본말 좀 한 건데 우리 일본가 일본말로 대화합시다. 하우 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사우나라 오, 또 하네. 그건 좋다. 뺀또 양냐? 뺀또? 뺀또? 오케이? 뺀또 무슨 말인데? 그 와르마시노? 어? 수미끼리노? 가이다모? 주보모? 복개 근데 그거 하려고 그랬다. 복개도로 이거는 모르겠다. 대본 알아? 영어는 안 듣기다. 영어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또 수준 있게 접시 영어로 How do you do?
무슨 일본말이고 뭐 영어예요. 그죠? 안 그래요? 이제 메들리로 고만 갑시다. 돌이키지만 메들리 있죠? 예, 그걸 한번 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집에서 들어가서 식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우리끼리 놉시다. 아시겠죠?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이제 되겠지요? 예. 여기 소름 소리가 들려. 지랄하네. 내보다 목소리 더 크네. 마이크 잡은 사람처럼. 가자! 음악 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말사람에서 올려줄게. 엄마, 감사하는데 엄마 이거보다 돈 더 벌고 싶어 했어. 이거요, 여기 오늘 방송분들 이 다 내 주신다. 우리 저절 안 옵니다. 다 실력거리는 겁니다. 자, 아야, 여기는 안 돼요. 이 실력거리는 잘못하고 이거. 이거 저 실력거리 빠졌어요. 안 돼요. 저번에 어떤 엄마가 좋다고 쳤을 엄마 우리가 실력거리 있잖아요. 흘러내려고 아주 꼬집어놨네. 아유, 무슨 젖이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는. 배도 얼마나 나왔는가, 어디가 젖이고, 어디가 배가 불가능해. 아
노래 다 아세요? 아세요? 자, 그러면 팔 짜고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윤수 씨 아파트 노래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손머리 밀어. 같이 놀아봅시다. 못 갈 때 뭐 할 거야? 박수 씨 준비되셨죠? 자, 박수! 들어갑니다!
사람 힘들어서 뭐 물어볼 수 없지요? 봐라 봐라 오빠 생각 고민하지만 아무나 그려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날 가지지 마세요. 혹시나 나무가 쳐다본 거예요. 예, 너무 잘했다. 근데 오빠야 와 자는데 이어서 내가 못 본 거 오빠 잤지요 금방 봉치기 잤지 그치? 그래 노래 끝났으면 그 길이 열렸는데 박수를 또 치네. 예, 약속한 대로 갑시다. 이제는 네. 내가 내 운반도 팔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운반 팔 부릅니다고 사람 잡았다 진짜. 여기 가서 내 운반 된 게 있는데요 마수 한 번 못했네. 마수 한 번은 못했어. 엄청 빨라 지금 속도는 우리 원 속도가 아니야. 그거 왜 있냐고 왜 알았어. 우리 하던 일 그냥 높이지 가시려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이제 할 게 없네요. 예, 하고 다 하고 싶은데요. 손님들도 집구석에 식사하러 가시는데 우리도 밥 먹어야 되겠다.